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5일 노보텔 앰베서더 대구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공식 초청작과 새롭게 선보이는 부대 행사를 비롯한 제12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아시아 대표 뮤지컬 축제로 자리매김한 딤프는 18일간 24개의 작품 102회 공연과 함께 체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만, 중국, 카자흐스탄, 한국 8개국의 다양한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딤프의 올해 공식 초청작은 총 8편입니다. 개막작으로는 괴테의 대작 포스트를 밝고 경쾌하게 풀어낸 체코 뮤지컬 메피스토가 공연됩니다. 폐막작으로는 영국의 플래시댄스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1980년대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명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이 밖에 프랑스 샹송을 대표하는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일생을 그린 프랑스 뮤지컬 I Love 피아프,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러시아 감성으로 재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 카자흐스탄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케 하는 뮤지컬 소녀지배, 대만 1인근 멘투 및 중국의 미스터 MBC즈 싱글 등이 공연됩니다. 대구시와 딤프의 공동 제작 뮤지컬인 트란도트와 조선시대 3대 악성인 남궤 박연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충북의 뮤지컬 외뚜개의 달, 한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외솔 최현배 선생의 이야기에 담은 울산의 뮤지컬 외솔 등 지역 우수 창작 뮤지컬 3편도 특별 공연됩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대구의 선유산업 호황기를 그린 미싱,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기반으로 한 블루레인, 유럽 4개국에 출간된 그림동화 원작의 엘리펀트 박스 등이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돼 공연됩니다. 올해 딤프를 알린 홍보대사는 작년에 이어 뮤지컬 배우 민우 역과 최종원 씨가 맡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다음 달 22일부터 7월 9일까지 대구 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